자, 많은 사람들이 메이크 미스테이크 실수를 해요. 근데 어떤 실수냐면 우버가 이제 뭐뭐의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소유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있는데요. 얘가 동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 그래서 어떤 실수냐면이라고 동격의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야. 자, 어떤 실수를 해요? 오직 operate라고 하면은 뭐 조작하다, 작동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움직이다 정도로 해석해주면 돼요. 자, 오직 움직이는 실수를 하거든. 근데 뭘 따라서 움직인대? 안전한 지역을 따라서 움직이는 실수를 해요. 자, 그리고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걔네가 놓쳐요. 기회를 놓치는 거야. 어떤 과정에서, 즉 안전한 존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과정 속에서 기회를 놓쳐요. 어떤 기회를 놓치냐? Achieve greater things, 굉장히 위대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놓쳐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되게 안전한 걸 따라서 행동을 해.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위대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어 라고 우리가 다 알 법한 얘기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됐죠? 네. 네. 됐고요. 자, operate가 여기서는 이제 일용식으로 쓰였어. 그래서 along부터 뭐 jones까지 이렇게 묶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nd로 연결되어 있는데 뒤에 보니까 in the process 이렇게 아까 부사구야 라고 묶어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name is opportunity 라고 했으니까 지금 주어 동사가 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end를 기준으로 지금 문장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 두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뒤에 보니까 name is opportunity 라고 한 다음에 기회를 놓쳐. 근데 어떤 기회야 라고 한 다음에 to achieve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라고 해서 to achieve가 opportunity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처럼 쓰였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 뭐, 그렇게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딱히 없고요. 뭐, 단어 정도? 그래서 achieve 같은 단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니까 뭐라 그래? They do so. 그들은 그렇게 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do so, 그렇게 해요가 뭘 그렇게 해요? 앞문장을 받아주는 거지. 안전지대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위대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를 지금 do so가 전체적으로 받아주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do so가 의미하는 것이 앞문장 전체예요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 do so 있는 이 두 번째 문장 뭐 할 수 있겠어?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 수 있겠죠. 이 문장 어디 들어갈 거야? 라고 한다면 요 앞에 있는 전체 문장 받아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do so가 의미하는 거 앞에 있는 make부터 어디까지? miss까지 전부 다 받아줘요.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make부터 miss까지 일반 동사를 지금 do로 받아주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일반 동사를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do로 받아준 거지. 따라서 이 자리에 are 같은 거 쓰고 맞게 틀리게 대동사 문제로도 물어볼 수 있겠죠. 일반 동사를 대신 받는 거기 때문에 do로 받아준 거기 때문에 They are 이런 식으로, 즉 비동사 주고 맞게 틀리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일반 동사 둘을 쓴 것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들은 그렇게 해요. 즉 실수를 하고 놓쳐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유 설명해 줄 거야. 왜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뭐가 두렵대? The unknown, 뭔가 미지의 것. 알려지지 않은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또 뭐가 두려워요? A fear of a trading. Trade라고 하면 우리 그 보통은 러닝머신이라 그러죠. 근데 러닝머신이라는 거는 그 뭐라 그러지? 우리 그 그러니까 원래는 뭐 그 러닝머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나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 알맞지 않은 영어. 이거 원래 뭐라 그러지? 비속어로? 그치, 콩글리시. 원래는 콩글리시예요, 러닝머신은. 원래는 트레드밀이라고 얘기해요. 자, 트레드가 무슨 뜻이야? 밟다.
그치, 발당한 뜻이야. 자, 두려움 때문에 그렇대. 뭐가 두려워요? 알려지지 않는 그 미지의 경로를, 삶의 어떤 미지의 그 경로를 밟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뭔가 무서워, 뭐 겁이 나서 그래요 라고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체크할 거예요. Because of 체크하시고요. 당연히 나한테 뭐 물어볼 수 있어? Because of 쓸 거야? Because 쓸 거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because of는 전치사고요. Because of 왔을 때는 전치사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명사 올 거예요. 근데 because 주고 얘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 올 거잖아. 그래서 둘 중에 뭐 쓸 거야 하는 문제 물어볼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지금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a fear 이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because of랑 잘 연결됐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명사 a fear 이라는 명사 하나 and 그 다음에 a fear 이라는 명사 둘이랑 같이 잘 연결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unknown이 무슨 뜻이야? unknown 알려지지 않은 이라는 형용사죠. 그쵸? 자,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더랑 같이 써서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하면 우리 보통 뭐라고 해석하지? the young, the old 라고 하면은 뭐뭐한 사람들 이라고 해석하지. 그치? The young 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 the old 라고 하면은 나이 든 사람들 이라고 해석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the unknown 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뭐뭐한 것, thing 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 thing이 생략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알려지지 않은 것이 두려워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the unknown path라고 명사로 끝났지. 자, 알려지지 않은 것을 밟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지금 딱 줬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또 뭐 물어볼 수 있어? fear 다음에 of라는 전치사가 왔어요. 자, 전치사 왔기 때문에 tread라는 동사에다가 뭐 붙였어? ing 동명사 형태로 바꿔줬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지금 동명사 형태 ing로 같이 온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자,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뭔가를 놓치고 뭐 이렇게 한대요. 자, 그러면은 그들은요, 근데 누구요? That are brave, 용감한 사람들이요. 위에서 얘기했던 것과 반대되는 사람들이겠죠. 자,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용감한 사람들이요. Take those roads, 이러한 길을, 즉 여행되지 않은, 덜 여행된 그러한 길을요, 밟을 만큼 충분히 용감한 그 사람들은요 are able to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get great returns, 뭔가를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겠죠.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and 그 다음에 drive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주요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뭐로부터? their courageous moves, 그들의 용기 있는 움직임으로부터 뭔가 충분한 보상과 주요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반대되는 경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뭔가 두려워가지고 놓친 사람들, 훌륭한 것들을 얻을 만한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밟지 않은 그러한 길을 밟을 만큼 충분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겠어? 뭔가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용기 있는 행동으로부터 만족감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반대된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뭐가 있으면은 그러나 반대로 이런 식으로 역접의 연결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연결사가 있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역접되어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따라서 얘도 뭐 하기 좋겠어? 문장 삽입 포인트로 물어보기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 삽입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탭부터 traveled까지 앞에 있는 those 꾸며줄 거예요.
근데 여기 도즈가 있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 나온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용기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라고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왜 그들은 이라고 나왔어요? 앞에서 나온 적이 없지만 이 사람들 누군지 뒤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enough라는 게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정해져 있어. enough brave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형용사 꾸며줄 때는 뒤에서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brave enough라고 꼭 이렇게 순서대로 써야 돼. 그래서 요 순서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 한번 이렇게 체크해 줄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Doge Road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사람들이 덜 밟은 길이야. 여기도 지금 travel 이라고 하면은 여행하다, 어떤 길을 여행하다 라는 뜻인데 이 길은 지금 덜 여행된 길이죠. 그래서 travel 이라고 하면은 무엇무엇을 여행하다 라는 뜻인데 지금 뭘 여행했는지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PP 형태로 쓰였고요. 뒤에 지금 목적어 빠져있는 PP 형태로 앞에 있는 road 꾸며주는 거니까 얘 ing 쓸 거야? PP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수동태 문제 물어볼 수 있을 거고요. 서서 들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less 쓸 거야? more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주어는 those였어요. 그리고 본동사는 are이죠.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일치 문제도 물어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end 나와있어. 등이 접속사요. 요 end 지금 뒤에 drive 나와있지. 이 drive 누구랑 누구랑 연결돼 있어요? 그렇지. 게시랑 연결돼 있죠.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만족감을 드라이브 얻을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게시랑 드라이브랑 같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R이기 때문에 사실 드라이브로 줬을 때는 R이랑 드라이브랑 연결되는지 게시랑 드라이브랑 연결되는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얘한테 누굴 주면은? 2를 주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 2를 주고서 얘 2 드라이브야? 그냥 드라이브야? to drive 주고 맞게 틀리게를 물어보는 순간 만약에 R이랑 연결됐다고 알고 있었으면 to drive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to drive로 연결돼서 얘랑 얘랑 같이 연결돼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to get이랑 to drive랑 같이 병렬 구조 이루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 다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return이라는 거 수익, 보상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요. satisfaction, 만족감이라는 거 어휘 문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out of가 무슨 뜻이지? out of? 거기에서부터 란 뜻이야. 그래서 그 용기 있는 행동으로부터 우리가 보상과 만족감을 느낄 거야 라는 의미였거든. 그래서 이 out of는 from의 의미다 라는 거 해석상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courageous 내용상 중요한 단어니까 어휘 부분 물어볼 수 있어요. 체크하세요. 자,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지만 우리가 뭔가 플러스적인 걸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위에서 뭐 한다 그랬었지? 우리가 뭔가 안전한 존에만 있으면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치? 자, 그러니까 다시 위로 올라갈 거야. 그렇게 안전한 존에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being overcautious, 뭐 하는 거 너무 조심하는 거예요. 위에 얘기했던 safe zone에 있는 거랑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뭐 할 수 있어요? 빈칸 문제 물어볼 수 있겠죠. 제일 위에 있던 safe zone에 있는 거랑 같은 맥락이니까. 자, 그러니까 safe zone에 있던 거, 즉 너무 조심하는 거는요, 의미할 거예요. 뭘 의미할 거야? 너가 놓칠 수 있다라는 거요. 성취하는 거요. 최고의 수준을요. 너의 포텐셜, 잠재력에 가장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 걸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할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위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지. 그쵸? 세이프 존에서만 움직이면은 가장 좋은 걸 성취할 기회를 놓치게 될 거예요 라고 했던 거랑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 거 이 부분이요. Miss attaining the greatest level of your potential 이라고 얘기한 이 부분도 빈칸 문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절을 의미해요 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도 대절 크게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됐 나왔으니까 이 됐도 됐을 거야, 못 쓸 거야, 왔을 거야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 됐은 됐 관계 대명사야, 됐 접속사야? 그치, 왜요? 앞에 선행사 없고요. 뒷문장 어때?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요. 왜? 주어 있고요. 미스 동사예요. 그 다음에 attaining 달성할 거야. 뭘 달성할 거야? 뭘 놓쳤는지 달성하는 것을 놓쳐요 라고 해서 지금 목적어 잘 나와 있죠. 3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아 뒷문장 완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뭐 하라고? You must learn. 너는 반드시 배워야만 해요. Take those chances. 그 기회들을 택해야 하는 거. 그 기회들을 취하는 법을 배워야만 해요. 당근 어떤 기회를 내가 선택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요. 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Will not take 뭐하지 않을? 선택하지 않을 그 기회를 너가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해. 왜 때문에? 너의 성공은요 will flow 흘러올 거거든. From those bold decisions 어디에서부터? 그 용감한 결정에서부터 흘러올 거거든요. 어떤 결정이요? You will take 너가 하는 그 결정이요. Along the way 그 과정에서 그 삶의 과정에서 너가 하는 그 대담한 결정에서부터 그 성공이 흘러올 거기 때문에 너가 하지 않는 너의 주변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 그 기회를 그 기회를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방법을 배워라, 용감한 선택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린 거죠.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성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Flow from those bold decisions. 용감한 결정에서부터 성공이 흘러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얘도 빈칸 문제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고 다시 밑에 있는 거 체크하시면요. 자, you must learn to take. 너는 반드시 배워야만 해요 라고 얘기했을 learn 다음에 무조건 to 부정사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자, 이 자리에 to 부정사 쓸 거야, ing 쓸 거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자, 여기서 take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취하다, 선택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기회를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해요. 근데 어떤 기회를 선택하는 거야? 탭부터 테이크까지 쭉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round you가 한 번 더 묶일 거고요. 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 기회를 선택하는 그 방법, 기회를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해요. 여기서의 대신 뭐야? 그렇지. 관계 대명사죠. 무슨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겠죠. take 다음에 뭘 선택하는지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요. 따라서 위치로 바꿨을 수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뭐 할 수도 있어요? 생략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ecause 썼으니까 뒤에 문장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접속사니까 문장 왔어. 그치? 주어 동사 있는 문장 잘 썼잖아요. 자, 대부터 way까지 또 묶을 거야? 그럼 이때 대신 뭐예요? 뭐? 아, 앞에 있잖아. 데스크 있잖아. 그래. 다 났어? 피부는 좋아진 것 같은데 살은 안 빠진 것 같은데? 데스크에 두 개 있어. 올려져 있어. 그래. 얘가 스포일러 할 수가 없어. 왜요? 자, 이때의 대신 뭐예요? 예? 똑같이? 관계 대명사죠. 그치? 똑같아. 얘도 지금 뒤에 뭐가 없어? 테이크 뒤에 목적어가 없죠. 뭐래? 자,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여기도 테이크를 선택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가 선택하는 결정 정도요. 그래서 너가 along the way라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너가 그 과정에서 선택할 대담한 결정에서부터 성공이 흘러오기 때문에 뭐 요 정도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해석은 됐고요. 옆에 플로우 정리할 거예요. 자, 넘어가셔서요. 뭐 내용 자체는 되게 간단했어. 그치? 자, 제일 첫 번째는 문제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문제점이 뭐였어? 자, 뭐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렇지. 미지의 거. 자,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용감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미지의 길을 선택하고 행동했고요. 여기서부터 보상과 만족감을 얻었죠. 그래서 지나친 조심은
잠재력 달성을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뭐라고 했었지? 결론? 응? 아 그래? 뭐하지 않 남들이 뭐하지 않는 거? 그렇지.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됐어요? 자, 뭐래? 자, 그럼 주제가 뭐예요? 주제? 그렇지, 그렇죠. 용감은? 뭐? 용감은? 용감은 뭘 해야? 그렇지, 용감은 선택과 행동으로 그럼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였죠. 너가 아까 안 찍다며? 아니 저 여기 올 줄 몰랐잖아요 선생님. 됐나요? 자 10분 쉬고 시작할게요.